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맡게 된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배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벨상 메달을 숨겼던 왕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물자원연구본부 자원회수연구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또 운이 좋게 연구원에 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 연구팀에서는 주로 하는 일은 금속 분리 정제, 그리고 이제 전기화학적 습식 재련 연구, 그리고 친환경 금재련 공정 기술 개발, 그리고 폐전기 전자 제품으로부터 자원회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연에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면, 지자연에서는 총 5개의 연구 본부가 있고, 국내외 육상 해저 지질 조사, 그리고 지하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활용, 지질 재해 및 지구 환경 변화 대응 연구 개발 및 성과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개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강연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내용은 금속은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또 금속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혹시 어떤 건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 편하게 보셔도 되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광산이고, 이쪽에 있는 것도 이제 동굴 같은 이제 금광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여지는 형태는 아니고, 국외에 있는 이제 금광산이나 혹은 이제 동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그 업체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광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렇게 광석에서부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금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왕수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학생분들은 대부분 왕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왕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왕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왕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두 가지의 이제 물질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왕수라고 저희는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얘는 염산과 질산을 3:1 비율로 섞으면 왕수가 됩니다. 제가 이걸 이제 다시 한자로 표현으로 한 이유가 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 해석하는 거는 많은 것을 녹일 수 있는 물, 그래서 물의 왕이다 해서 왕수라고 불러지고 있고요. 이 왕수라는 왕수라고 불러진 아쿠아레지아, 영어로 이제 아쿠아레지아라고 하는데 특징은 제조 직후에 무색으로 투명하지만 수초 내에 주황빛으로 색이 변하고 반응했을 때 아래 반응식과 같이 염소 기체가 발생해서 좀 특유의 좀 자극적인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일상생활에 사실 뭐 볼 일이 많이 없긴 하겠지만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는 항상 이제 후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및 주의사항을 또 보시면 왕수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금속을 침출, 뭐 침출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침출 혹은 고순도, 초고순도 금정제, 또 광택, 또 유기화합물 및 금속입자 제거, 또 각종 실험실 기기 튜브를 세척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초광산이지만 유리는 녹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리 실험 도구에, 비커 같은 유리 실험 도구에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 나오는 염화 니트로실이라는 기체 성분이 증발함에 따라서 왕수는 그 효력을 또 잃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사용하실 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은 그런 왕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제 왕수에 대한 노벨상을 숨겼던 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앞서서 노벨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보시는 것처럼 노벨상이 총
6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 보고 8개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총 물리학, 그리고 화학, 그리고 생리학상, 문학상은 앞에 메달의 모양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만 문학상, 그리고 생리학상, 물리상, 화학상 이렇게 좀 다른 형태. 그리고 나머지 평화상, 경제상 이렇게는 앞, 뒷면이 다 다른 것으로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전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과학 분야다 보니 물리화학상에 대한 노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역대 노벨상 수상국 순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가장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과학 분야 노벨상에서는 좀 이것도 좀 그렇지만 일본이 또 많은 상을 또 받은 나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현재 지금 현택한 교수님이라고 재직 중인 분이 계신데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에 도미네이트 된 유력한 후보까지 오르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셨던 그 좀 유명한 서울대 현택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역대로 국내에 보시면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물리화학 과학 분야는 아니지만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화학 평화상을 한번 받으셨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벨상을 숨겼던 왕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왼쪽 사진은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입니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히틀러인데 이때 당시 히틀러는 제국주의가 강했고 그리고 독일이란 나라를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노벨상은 이제 스웨덴이라는 국가에서 왕립과학원에서 이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상인데 그 상을 받은 것 자체를 지극히 꺼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과학자들이 받았던 노벨상을 어떻게 보면 회수하려고도 했었고 받는 것을 금지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닐 보어랑 그리고 제임스 프랑크 그리고 헤벳이라는 과학자 요 가운데 계신 분이 독일 분인데 요 분이 받으셨던 노벨상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 분이셨는데 요 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거를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독일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 이제 제군들이 니네 노벨상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니네 거 가져가요. 니네 거 이제 금지시켰어. 뺏을 거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덴마크에 계시는 닐보어 교수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아, 우리 거 좀 맡아줘. 내 거 좀 이거 친구 좀 맡아줘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계시는 덴마크로 독일군이 또 이제 침공한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을 어떻게든 이제 숨겨야 되는데 싶었는데 이때 제임스 프랑크 교수님 말고 또 이제 또 한 분이 계신데 라우어 프랭크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두 분이 다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 거죠.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닐보어 교수님도 노벨상 본인께 또 하나 갖고 계셨어요. 총 세 개의 노벨상을 숨겨야 됐을 때가 왔는데 이때 헤벳이 교수님께서 묘안을 생각해내셨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했을 때 금을 녹았던 게 있었는데 그렇게 좀 숨겨보면 어떨까. 물리적으로 땅을 파서 숨기거나 하면은 나중에 찾기가 어려울 테니 우리가 한번 왕수에 숨겨보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숨긴다는 의미가 왕수 속에 금이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용액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투명한 용액으로만 보이니 뭐 금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 군인들이 와도. 그래서 헤베시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왕수에다가 금을 녹여서 그 금속을 용액 안에 숨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녹여져 있는 금을 다시 우리 쪽 제련 얘기로 하면은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녹아져 있던 이온을 다시 고체화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거치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나온 그 고체 성분의 금을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덴 왕립과학원에 보내서 다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또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왕수 제조랑 그리고 금 녹이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왕수 제조는 간단합니다. 질산 1에 염산 3. 이게 조금 이제 잘못됐었는데 요거를 제가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질산 원래 질산은 1,
그리고 염산 3대 비율로 이제 왕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왕수에 금은 이렇게 녹여지는 이제 장면이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래 식을 보시면은 금이 이제 고체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액체화됩니다. 사실 액체화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온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좀 올바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U의 어떤 금속들이 AuCl4-라는 이제 이온이 돼서 우리는 이제 금 이온이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금 이온이 된 애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뭐 환원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련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벨상이 왕수에 녹아서 이온화됐다가 다시 이온화되어 있는 금 이온을 환원시켜서 고체화 만드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떤 뭐라고 부를 것이냐. 제가 지금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을 저희는 재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구는 이제 재련이라는 건데, 조금 더 이 재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넓은 의미로는 광석이나 유용금속을 함유하는 원료에서 금속을 분리하고 얻어지는 조금속을 정제해서 순금속 또는 합금과 같은 최종 제품을 하는 공업 공정을 통틀어서 재련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게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광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광석을 통해서 광석으로부터 용해, 정제, 건조, 탈수, 전기분해 등 이 과정들이 다 저희는 이제 재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각각의 용어들은 또 있지만 큰 틀을 봤을 땐 이걸 이제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 재련을 통해서 고순도의 마그네슘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공정들을 우리는 이제 재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련에는 습식 재련,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는 습식 재련이 있고, 건식 재련, 로를 사용하는 건식 재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국내 울주에 있는, 울주군에 있는 LS니코동, 동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 재련업체고요. 건식 재련을 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거는 남아공에 있는 구리 생산 습식 재련 플랜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물이에요. 다. 엄청 큰 많은 양의 왕수는 아니지만 왕수와 같이 구리를 녹일 수 있는, 구리를 침출시킬 수 있는 그런 용액들을 사용해서 구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습식과 건식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건식 재련하는 곳에서도 습식 재련을 하기도 하고, 습식 재련하는 데서도 건식 재련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습식 재련, 건식 재련이 어느 정도 좀 중요도가 있냐에 따라서 그 공정 전체가 뭐 습식 재련 공정이다 아니면은 건식 재련 공정이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아시는 회사 있으세요? 봤을 때 포스코랑 현대스틸, 현대제철 이는 이제 많이 유명한 회사죠. 이 두 회사는 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보시는 영풍, LS니코, 고려아연, 뭐 에코프로 이런 회사는 비철 재련 회사예요. 비철 재련 회사는 철이 아닌 비철, 그러니까 철이 아닌 다 대부분의 금속을 다 비철이라고 해요. 비철, 안일비를 써서. 근데 여기 보시면 신기한 게 영풍 문건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영풍이라는 회사는 알고 계셨어요? 이 그룹에 속한 게 영풍문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영풍문고가 더 유명하긴 한데, 사실 돈은 더 여기가 많이 벌고 있어요. 영풍이라는 회사가 아연을 생산하는 회사고, 그리고 고려한 여기도 같이 아연을 생산하고, LS니코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을 재련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회사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한데, 2차 자원으로부터 원료가 조금 달라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광석 으로부터 하는 애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광석이 아닌 이제 유용 광물들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광물 종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애들은 1차 자원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오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냥 보기에는 돌 같은데 뭐 다 이름이 다릅니다. 무슨 차코파라이트도 있고, 네이티브 커퍼도 있고, 마그네타이트도 있고, 마그네타이트, 마그네사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 황화물, 산화물 이렇게도 좀 나누기도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게 대표적인 황화물 광물 중에 어떤 애들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유용 금속들이 함유되어 있는 황화물에 대한 이제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드, 뭐 아연, 구리, 그리고 카드뮴, 뭐 은, 뭐 이런 애들이 이런 광물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련, 1년의 이제 제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제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티브 카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 형태가 금속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금 같은 경우나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금 채취도 가능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 덩어리입니다. 이게 한 약 24kg 정도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있는 거는 호주에서 발견된 뭐 한 78kg 정도 되는 이제 금 덩어리가 제일 큰데 현재는 그 형태 원래 형태가 보존되어 있지는 않고 모의 형태로 해서 좀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금광들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물자원의 90%를 현재는 이제 다 수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특히 이제 금광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나라도 금광을 많이 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1800년대 후반쯤에 일어났던 골드러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골드러시보다 골드러시로 많이 알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1930년 일제 강점기 시대에 골드러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때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국내에 남아 있는 금 광산은 한 5개도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5천 개 이상이 있었다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자원을 채취하고 어떻게 자원을 사용해서 전자제품을 만들고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 연구팀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자원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2차 자원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광물 같은 경우는 1차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2차 자원 혹은 이제 도시 광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상상이 되세요? 도시 광산? 그림에 다 뭐 있긴 하지만 도시광산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진짜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자제품 혹은 이제 폐 컴퓨터에서 나오는 뭐 CPU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서 나오는 리튬 배터리 그리고 촉매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또 폐촉매로부터 PT 그리고 리튬 금 그리고 뭐 티타늄, 실버, 코발트 이런 이제 금속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저희는 이제 2차 자원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 도시광산이라는 얘기가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 계신 교수님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도 시즌부터 이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고 저도 현재 그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 재활용에 대해서 도시광산의 높은 효율성을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금광에서 1톤 채굴 시에 금이 5g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PC에서 나올 때는 금이 한 10배 그리고 가전제품에서는 또 20배 휴대폰에서는 보시는 뭐 약 100배까지 이제 많은 양의 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광에서 1톤 채굴하려면 하면은 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가서 금광석을 또 캐야 되고 캐와서 또 부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지만 이것도 다시 도시광산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만큼 또 금 재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실습 시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금 재련 관련된 걸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실습 시간을 통해서 침출 그리고 용해 그리고 녹이다의 시간을 좀 의미를 좀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용해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용해도에 대해서 그리고 녹이다 그리고 침출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건 일단 물이고요. 그리고 소금, 그리고 설탕, 그리고 사탕,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코카콜라, 그리고 멘토스를 준비해뒀습니다. 이제 용해도라는 게 있어요. 각각 소금이나 이제 각각 얘네들이 갖고 있는 내가 얼만큼 물에서 녹을 수 있냐를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실험 데이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물, 소금, 뭐 설탕 물에 잘 녹죠. 사탕도 시간이 지나면 녹을 거고.
그래서 오늘 좀 용해도에서 알아보기 전에 물을 좀 소금에다 넣어보면 설탕에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탕에도 좀 넣어보고 좀 더 있을까? 그리고 보시면 소금이 있고 설탕이 또 있죠. 설탕이 사탕이 또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설탕은 조금 더 녹았고 소금은 아직 좀 덜 녹았어요. 여기서 더 우리가 소금을 녹이거나 설탕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을 넣어도 얘는 녹고 얘는 안 녹고 하는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금을 더 녹이고 싶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물을 더 넣거나 혹은 용액의 온도를 높여주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이 많아지면 녹일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해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녹지 않았던 것들까지 녹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소금은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비커가 좀 크거나 이러면은 혹은 우리가 온도를 높여줄 수 있으면은 온도가 만약에 높아지면 얘네들은 더 녹을 겁니다. 이게 용해도고 우리가 말하는 침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침출이 될 수도 있어요. 소금 안에 있는 NA를 우리가 만약에 취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걸 침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녹였다 혹은 용해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용해도에 따른 각 성분이 녹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탕은 아마 조금은 녹았을 건데 많이 안 녹았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녹겠죠. 왜냐면 사탕도 뭐 설탕과 같은 재질이니까. 근데 이제 입자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할 뿐이지 녹긴 녹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용해도 측면에서 보면은 왜 같은 용해도를 가졌는데 얘는 안 녹고 얘는 녹았냐? 그러면은 이거는 입자 크기가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콜라에 넣는 이제 많이들 해봤을 텐데 이미 좀 유행이 많이 지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미 불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어도 그 다음 이제 반응이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안에 들은 애들도 사실은 산 연기 반응처럼 이제 뭐 화학 반응은 아니지만 뒤에 말씀드리는 이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제 알아본 것처럼 이제 소금 그리고 이제 설탕 그 사탕을 좀 녹여봤는데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이 온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용질 그리고 용매의 양이 그 녹는 것을 더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금이랑 백반 그리고 붕산이 있는데 용해도 이게 올라갈수록 더 잘 녹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쪽은 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높아진다. 그 말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녹이고 싶으면 끓는 물에다가 녹이는 거. 그리고 이걸 이제 용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실습 시간에 봤던 멘토스 실험을 통해서 콜라가 이제 분출되는 그런 거를 이제 봤었는데요. 요걸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뭐 유행처럼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해보고 젊은 그 학생들도 실습을 많이 해봤을 텐데 그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멘토스는 다공성 물질의 구멍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콜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콜라 속 용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모이게 도와주고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모여서 기포가 됩니다. 기포는 빠르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콜라병에서는 폭발하듯이 콜라와 이산화탄소가 기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아까 실습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분출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과포화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불포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이 빠진다고 하죠. 콜라에서 김이 다 빠지게 되면은 이런 이제 현상을 더 이상 이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이제 평형이 됐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자 폐기물, 아까 말씀드렸던 PCB나 CPU로부터 이제 금을 회수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사실은 실험실에서 같이 이제 가서 대면으로 이제 보여주고 좀 실습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또 시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은 좀 대체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좀 이해.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어느 정도 파쇄가 된 이제 CPU입니다. CPU랑 이쪽이 이제 PCB고 요건 이제 질산 염산 아까 말씀드렸던 황수를 제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고요. 황수를 제조하기 위해서 염산 3 그리고 질산 1의 비율로 수초 내에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만들어진 황수고요. 이제 다 만들어진 황수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뒀던 이제 PCB가 들어있는 이제 비커에 붓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반응이 엄청 빨리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반응이 이렇게 막 이제 반응식을 보시면은 이때 낙스 가스라고 NO 가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기 나가는 갈색 가스들이 이제 그런 NO 가스입니다. 이제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죠. 이때 저희는 이제 녹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실습 시간에 했던 소금 그리고 설탕이 녹는 것처럼 PCB가 물의 왕수에서 이제 녹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 이제 금 외에도 PCB에는 다른 금속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리 뭐 이런 애들도 다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련 뭐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만 이제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황수의 침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필터레이션 고체와 액체가 좀 분리시키는 어떻게 보면 깔때기에 필터지를 넣어서 그리고 용액과 이제 고체를 이제 분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다 필터가 된 용액이고 좀 보시면은 초록빛이지만 좀 되게 진한 그런 이제 초록빛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전해 채취라는 현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장에 있는 저희가 이제 실제 회사에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건데 전해 채취라는 공정입니다. 전기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금속을 이제 환원시켜서 금속을 환원시켜서 금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공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수에는 금 외에도 다른 성분들도 다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해 채취 전에 다른 단계에서 그런 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친 다음에 후단에 전해 채취 공정을 거쳐서 좀 환원시키는 그런 이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해 채취가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 나기도 이 안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또 준비해서 넣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특수고안된 사이클론 전해조가 이용되는 본 장치는 영구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폐액 저장소를 나온 폐액은 펌프에 의해 강한 압력으로 사이클론 전해조 내부로 들어갑니다. 내벽의 접선 방향으로 유입된 폐액은 빠르게 회전하며 하강해 일부는 아래로 나와 저장소로 유입되며 일부는 사이클론 내부에서 상승회관을 타고 저장소로 유입되죠. 주목할 점은 사이클론 벽면은 캐소드가 설치되고 중앙부 터널부에 애노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난류와 원심력을 이용해 용액 내 금속 이온이 캐소드 전극 표면에서 환원되는 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희박 농도의 폐액 속에 든 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해 후 사진에 여기 저희가 붙어 있는 환원되어 있는 금속들을 떼어내면 왼쪽과 같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도 금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요 다음에 분리정제 과정을 보시면 여기 이제 비커에 다시 넣고 있는 게 좀 전에 전해 채취 후에 나오는 이제 금속들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황수를 만들진 않고 질산을 사용해서 왜냐면 황수를 넣으면 다시 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금 이외에 다른 것들만 녹이기 위해서 질산을 넣고 좀 더 반응을 시켜줍니다. 아까처럼 또 낙스가스가 좀 나오죠. 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금 외에 이제 조금 미량으로 남아있는
이제 불순물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라고 얘기하면은 구리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까 이제 봤던 거랑 똑같이 한 번 더 이제 필터레이션하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반응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교반을 좀 시켜주는 그런 장면이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것도 반응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안 좋은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후드에서 꼭 이거 실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를 한 번 더 하고, 요 이제 남은 용액이 이제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용액이고,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금, 이제 순수한 금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몇 번, 여러 번 이제 이거를 좀 반복 작업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요 아래에 이제 금속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빛을 많이 띄게 돼요. 근데 이제 요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색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 상태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궤를 만드는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키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금색빛이 돌고 있죠. 그 얘네들을 이제 로에 넣어서 이제 금궤를 만드는 이제 작업을 거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게 붕사인데 용융점을 좀 낮춰주고 좀 금빛을 좀 돌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일정 비율로 섞어주고 적절하게 이제 섞을 수 있도록, 그 분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흔들어서 쉐이킹을 해주는 그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0도 이상으로 이제 높여져 있는 로에 넣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말을 나눠서 넣고요. 그리고 다 넣고 나면 이제 다 준비되어 있던 로에 넣어서 용융시킨다고 여기 얘기를 하는데, 용융시켜서 금괴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용융돼서 나온 금의 모습이고,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용융된 것처럼 똑같이 나왔죠. 여기도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또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좀 제거하는, 이렇게 거뭇거뭇한 애들을 제거해 줄 수 있게 아까 처음에 했던 질산 처리를 한 번 더 해주면은 조금 더 깨끗한 형태의 표면을 가진 이제 금괴를 만들 수 있죠. 이게 약 저희가 실험했을 때 100g이 조금 넘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성된 금에서 PCB에서 다시 금으로 여기 하고 있는 자원 회수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런 분들이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저희가 전자 폐기물로부터 금 회수하는 이제 그런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실험실에서는 사실은 금을 녹일 때 왕수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금 광산에서는 습식 재련할 때 왕수보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규모에서는 너무 톡식하거나 부식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왕수를 쓰는 게 쉽진 않고, 산업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저희가 시안이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시안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청산가리예요. 청산, 엄청 유독한 그런 물질인데 그걸 이제 대표적인 금 침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유독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사용했고, 그 이유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금 녹일 만한 게 이거만한 게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국외에 있는 이제 미국에 계시는 그 프레이저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분도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긴 한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영국 분이세요. 또 영국 출신이라서. 영국 그 위너가, 그 노벨상 위너가 자기는 시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금 침출제를 개발한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금침출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금침출제 개발 뭔가 이제 표인데, 시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때 나왔어요. 이게 189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13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조금씩 모디파이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계속 쓰고 있고 저희도 그걸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때처럼 쓰진 않고 있지만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러고 나서 얘네들 얼마나 더 친환경적으로 쓸지도 중요한데, 이거 이외에 이제 침출제를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연구팀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당면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금속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해보시나요? 답이 중간에 나왔는데. 재련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워딩이 재련이라는 이제 워딩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금속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힌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곳에서 왔죠. 그렇죠? 네. 1차 자원이랑 2차 자원 이렇게 옵니다. 1차 자원 혹은 이제 2차 자원. 1차 자원이라고 하는 게 광물이고 이제 2차 자원이 이제 도시광산으로부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광물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또 2차 자원에 대한 도시광산에 대한 좀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그 중요성을 또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새 저희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연구 테마들이 그전부터 많이 해오긴 했지만 자원순환, 뭐 서스테이너블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저희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에 대한 역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소스가 자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프로덕션을 하고 유즈를 한 다음에 다시 콜렉션을 한 다음에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서 다시 쓰고 이 물질이 100일 들어와서 우리가 100을 뽑아내는 건 어렵겠지만 100을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60을 다시 쓰고 뭐 70을 다시 쓰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저희는 이제 이쪽 연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침출제 혹은 이제 뭐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 국내에서 아직 노벨 그 물리, 화학, 과학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내 이제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쪽 분야도 이렇게 금침출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폐기물로 자원 회수를 하는 게 네. 방산에서 하는 것보다 자원 효율성이 여기 보시면은 금광에서는 한 금으로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금이 한 5g 정도 나오는데 휴대폰에서는 한 400g. 그러니까 100배까지는 아니지만 꽤 높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활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다르긴 한데 휴대폰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은 금은 많이 들어있는데 저거를 금방에서 채굴하는 때 채굴 비용보다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경제성 평가 같은 걸 해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그 재련업을 그러니까 그 2차 자원에 대한 재련업을 하셨던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힘들었던 점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이게 원료 수급이 정말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광산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어디 걸 샀어요. 그럼 거기 계속 내가 금광이 없어질 때까지 캘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앞으로 휴대폰에 대해서 금을 뺄 거야. 근데 그 핸드폰을 누가 계속 갖다 주진 않잖아요. 내가 어디서 영업을 해서 휴대폰도 갖고 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좀 아직 나가야 될 좀 스텝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궁금한 게 네. 그 침출제가 130년 전에 개발됐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환원 기술, 그러니까 이온을 고체화하는 기술도 그러면은 같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이면 어쨌든 이걸 다시 추출을 해서 네네. 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침출하고 나서 이게 사실 침출제라는 게 저희가 뭐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물에다가 소금 녹이는 거랑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네. 뭐 콜라에다가 녹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희도 뭐 왕수에다 녹이는 거랑 말씀드렸던 시안에 녹이는 거랑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하고 나서 얘네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AUCL이라는 형태가 있고 뭐 AUCN으로 또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 뒤 환원 공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인 거죠. 어차피 저희가 뭐 환원할 때 뭐 전기화학적 환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조금 더 그 이제 용해하기 쉬운 천한 금속을 저희가 넣어요. 막 예를 들어서 아연 이런 분말 같은 걸 넣으면 우리가 치환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이온화가 돼버리고 금은 다시 고체 형태로 되고 막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100년 전부터 썼던 방법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런 것도 좀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는 없어서 많이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과정은 많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경제성이 있는 걸 좀 가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화학 방법을 써가지고 조금 더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좋은 게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